정원 시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외관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처음 모습이 또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처음에 찍었던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부터 여기 새로운 현장을 시작하게 돼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종시고 오늘이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이랬던 공간이 이제 토목부터 해갖고 정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흙으로 벽면으로 되어 있던 거 부분은 원래는 설계상 석축이었어요. 자연석 쌓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옆에까지 이노블로 하이랜드 스톤 이용해서 이렇게 뭐 바깥쪽을 쌓습니다. 이 장점이 지금 보면 이게 토목용이어서 뭐 한 3cm씩 먹어서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 높이를 자연석 쌓기로 쌓았으면은 위쪽 땅이 많이 좁아졌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세워 쌓기가 아니라 물려 쌓기로 왔으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블럭을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조금 위에 쪽 땅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경사가 많이 없이 올라와서. 그래서 조금 그 땅값이 좀 비싸거나 그런 데는 오히려 이런 시공비 대비 오히려 땅이 넓어지니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석축으로 했을 때보다는 땅이 위쪽 올라와서 보여드릴 텐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쪽은 이렇게 블럭 이용해서 시공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여기가 경사면이어서 이쪽에서 조금 많이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집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평지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평지로 맞춰서 계단 이용해서 올라가게 시공했고 이제 이 옆 공간은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경사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파갖고 조금 많이 평평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집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은 이렇게 경사가 좀 많이 심해졌는데 이렇게 차 두 대 되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판석하고 마사인데 중립 마사하고 지금 바닥에 심겨져 있는 식재는 백리향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밟히면 이제 잘라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번져서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판석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용한 판석은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던 판석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장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주상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 지금 물에 젖어서 그런데 마르면 이제 이런 느낌의 판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키친가든하고 그 다음에 이쪽 작은 하단이고요. 바닥은 여기는 이제 팥에서 포장.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그냥 수도 쓰는 공간은 자갈로 이용해서 이제 포장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상추나 이런 거 따시면 여기서 씻어서 그냥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자갈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는 다 이거 알루미늄 엘보 엣지로 재료 분리는 했습니다. 방부목 이용해서 두 단 올렸고요. 이렇게 뭐 지금 고추하고 바질하고 옥수수, 머위, 그다음에 대추, 토마토, 그다음에 이쪽에 뒤쪽 토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게 텃밭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요 통신관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낮출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노블록 이용해서 이렇게 한 단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었고 뒤쪽은 이렇게 잡석 파쇄석 이용해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은 이제 작은 화단이고요. 심겨져 있는 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사과나무인데 나무 사러 갔는데 이뻐갖고 사왔습니다. 이게 그냥 사과가 아니라 저희가 먹는 그 큰 부사 모양의 그 사과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엄청 커질 거예요.
사과나무 그리고 뒤에 앵두나무. 지금 앵두나무가 큰 거를 못 구해서 이렇게 작은 거로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당귀, 자이어페스테몬, 그 다음에 요 앞에 깔린 건 아주가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라벤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펴 있는 거는 겹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샤스타 데이지가 꽃도 오래 가고 잘 피고, 지금 벌써 여기 밑에 꽃대 엄청 또 물려있죠. 이렇게 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거는 겹 모양입니다. 샤스타 데이지고, 그 다음에 벨가못 지금 빨갛게 펴 있네. 그 다음에 요거는 월동은 되지 않는데요. 딜입니다, 딜. 근데 딜도 이렇게 꽃이랑 잎만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딜 심어져 있고, 뭐 체리세이지, 그다음에 자이어페스테몬이 여기는 꽃이 살짝 펴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심어져 있는 게 매화헐떡이 풀인데, 이게 지금 꽃은 없는데 이제 검색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봄부터 꽃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꽃도 이쁘고 강하고. 그래서 요거 매화헐떡이 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지나면 이쪽이 이제 메인 정원입니다. 집 앞쪽으로 이렇게 라인, 곡선 라인으로 동선이 나 있고, 바깥쪽은 에메랄드 그린, 그리고 지금 이건 라임 라이트입니다. 에메랄드 그린 라임 라이트 이용해서 이렇게 수벽 쳤고요. 이쪽 가운데는 말채, 이렇게 수벽을 했고, 앞쪽에 집에서 제일 들어오는 입구에는 라일락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꽃을 보고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라일락이 심겨져 있고, 저 가운데는 배롱나무, 그 뒤에는 감나무, 그 다음에 저쪽 앞에 작은 나무는 살구나무, 교목은 이렇게 식재됐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같은 주상절리 판석 이용해서 포장했고, 여기는 마사 대립 이용해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성형 정원을 만든다고 하셔서 지금 거의 심었는데, 심자마자 거의 완성형 정원이에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 티테이블 하나 둘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도 이렇게 돌아서 볼까요? 이렇게 식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큰 수종을 심었더니 이렇게 심자마자 바로 완성형 정원이어서 보기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식재를 뭐 몇 가지 다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조금 냄새는 좋지 않은데 에린지움 이런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번에 저희가 처음 심었는데 센트란투스입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펴 있고, 뒤쪽으로 쭉 심겨져 있는 건 리틀라임입니다. 그리고 뭐 앞쪽에 이렇게 꼬리풀, 그 다음에 누드베키아, 외성 누드베키아, 블랙잭 골드, 그 다음에 은꽝의 다리. 이거는 그냥 저희가 보통 꽝의 다리보다 좀 낮아서. 그 다음에 러시안 세이지, 뒤쪽으로 보라색 피는 게, 그 다음에 좁쌀풀, 그 다음에 호룩수. 호룩수가 참 꽃이 오래 가요. 지금부터 펴서 여름 내내 호룩수도 심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꼬리풀 흰색. 그 다음에 요것도 처음 심은 종인데 이름이, 저희가 이제 이름표를 다 붙여놔서 코랄리오이데스 대극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대극이 보통 저희가 이제 해안가나 뭐 제주도나 좀 따뜻한 지방 가야 월동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월동이 되는 대극이라고 요번에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다 식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극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룩수도 심었는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꽃이 다 폈네요. 그 다음에 이쪽 뒤로 블루베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만한 게, 헬레니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헬레니움인데 가을 꽃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을에 필 헬레니움 먼저 심어놨고,
저 뒤쪽으로 에키네시아하고 그 다음에 오이풀, 그 다음에 버들마 편초, 그 다음에 지금 꽃이 다 심어서 뿌렸는데 실세포 이쪽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앞에는 이제 털수염풀, 하늘하늘한 건 털수염풀하고 셀비어들, 보라색,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식재를 해서 이쪽은 이렇게 조금 하늘하늘한 느낌 주려고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도 많이 심는 토풀, 옆에 오이풀이고, 그리고 요것도 제가 요번에 처음 봤는데 레몬 모나르다라고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꽃이 이뻐갖고 이렇게 사 가져와서 심어봤습니다. 꽃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앞에 중요한 걸 안 보고 왔다. 요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앞에 나무가 바이텍스입니다. 이름이 바이텍스인데 꽃이 이렇게 이쁘고, 그 다음에 밀월 식물이어서 보면 이렇게 벌이 계속 날라와요. 꿀이 많이 나는 식물이라. 그리고 지금 수영 자체가 요새 유행하는 이렇게 실내 식물도 요새 뭐 아카시아나 이런 선이 이쁜 식물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이 그렇게 이쁜 것 같아요. 아카시아나 그런 것처럼. 이게 월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서 4년 동안 화분에서 월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동은 되는 것 같아서 여기다 심었습니다. 근데 참 이쁜 것 같아요. 바이텍스. 그리고 뭐 긴산꼬리풀 보라색, 그리고 요것도 이제 처음 심는 건데 토리토풀 문샤인. 약간 잎이 은색이 나면서 꽃이 노란색입니다. 요것도 크면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사초랑 은수, 그 다음에 단풍철쭉, 그리고 이쪽은 뭐 휴케라하고 호스타, 그 다음에 아이리스, 그 다음에 꽃고비. 이거는 꽃고비 화이트펄이네요. 참꽃고비. 지금 꽃이 이렇게 올라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좀 신기한 건 신기해서 심었는데 뭐 애기 접시꽃, 외성 접시꽃 요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시달 세아입니다. 시달세아. 그래서 뭐 애기, 보통 시장에서는 애기 접시꽃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졌는데 이 부뚤레아는 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뭐 이렇게 밝은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쭉 피더라고요. 이것도 올해 처음 나왔는데 이름이, 이건 그냥 부뚤레아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게 있어서 심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성 자유국수 나무고, 식재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다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국식 정원을 원하셔갖고 약간 영국식으로 식재는 정원을 했는데 제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재 이렇게 돼 있고, 뒤쪽은 뭐 크게 볼게. 이쪽은 이제 여기도 그냥 쭉 집을 삥 둘러서 파쇄석 포장을 했고요. 그럼 이쪽은 이렇게 작게 뭐 참외랑 오이 태울 수 있는 이런 작은 텃밭, 그리고 이 뒤쪽은 이렇게 자연석 쌓기로 해갖고 파쇄석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청소까지 끝나서 여기 현장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이제 저 앞에 가서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현장인데 저 토목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보름 작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이쪽 세종시 영국식 정원 시공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